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지물상의 지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하기 전에 오늘은 사주를 하나 내가 예문으로 놓고 사주를 하나 내가 이제 풀 겁니다. 그 사주를 푸는 이유는 이 지지물상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보시고 이 사주는요 기축년생이면 지금 70세 된 사람이야, 70세. 기축년에 신미월에, 신미월. 미월이면 무슨 달일까? 삼복도이생이다, 그죠? 미월은 항상 삼복도이생하 삼복이나 미월에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복만 입추 지나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초복이 있고, 중복이고, 말복이. 이건 요 사이는 12월 사이는 20일의 차이가. 중복과 말복은 20일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경금이 천간에 들어간 날이 초복, 중복에 다 경금이 들어가요. 하지 지나서 첫 번째 경금 들어간 날이 초복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미월은 삼복도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을묘일주에다가, 을유씨에 태어났다. 을유씨다. 을유씨. 이렇게 돼 있고, 대운은 여자 사주니까 여자 순행을 한다. 그죠?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이렇게 돼요. 이 사람 대운수가 5대운수입니다. 5대운수인데. 대운수는 뭐 책마다 좀 하나 정도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사주를 왜 그랬냐면, 나한테 지금 개업하려고 3개월 아니면 5개월 정도를 이제 기간을 두고 맹렬하게 이제 연습하는 사람이 있어. 공부하는 사람이 곧 개업하려고 사주 풀이하고 이제 총 이제 다듬고 정리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한창 공부할 때 사주 풀이도 들은 거다 이 말이야. 들은 건데 이 여자 금년에는 무술년에는 70세인데 지가 공부할 땐 이 공부를 한 6, 7년 전에 했던 공부인데 6, 7년 전에 그 선생이 직접 본 사주라는 거예요. 나는 뭐 내가 본 사람 사주는 절대 이렇게 예문으로 안 올립니다. 그게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는데 이제 본 사주인데 무슨 얘기냐면 1996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 부가 사망해가지고 아 1991년 이 신미년에 부가 사망해가지고 보험금을 받아서 그걸 먹고 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 그러면 왜 죽었는지 왜 보험금을 받았는지 신랑이 뭘로 죽었는지 그걸 설명을 들었냐 그랬더니 그거를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뭐 남편이 죽고 이때 죽고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만한 여자니까 참고하라 그랬지 그때는 그걸 몰라서 따질지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내놓고 봐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해드리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자, 이제 여러분이 무슨 얘기냐면, 이 사주는 이제 오행의 구성을 보면요. 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화는 원판에는 없어요. 그죠? 원판에는 없고, 화는 미중에 정화가 들었는데, 지금 삼복도이니까 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숫자떡이 없어도. 그죠? 삼복도이니까 화가 없어도 굉장히 화가 많겠죠? 화기가. 그죠? 토는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금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수는 또 원판에 없어. 수는 축 중에 개수가 들었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이 사주는 묘미가 합이고요, 충미가 충이고요, 을신이 충이고요, 묘유도 충이다. 그죠? 그죠? 네. 충이고, 일주가 을묘일주, 간여지동이다. 그죠? 일주, 그죠? 일주가 간여지동은 내가 전에 가르쳐 줬듯이 일명, 부부 배반살 아시겠죠?
자녀 지동이 되면 부부가 해로하기 어려워. 부부 배반살이야. 어? 왜냐면 여기가 배우자 궁인데 여기 나하고 똑같은 놈이 또 들었잖아. 어? 이렇게 합의돼 있는데 지금 내가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푸는데 월지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 월지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신데 보통 실지 사주를 손님하고 상담할 때는요 일지가 더 중요해. 일지 부부 문제 결혼 뭐 부부 배우자 싸우고 뭐 이렇게 이 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지를 많이 중차대하게 풀어야 되는데 일간은 주인공이가 푸는데 일지는 잘 안 써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간이 나라면은 그죠? 일간이 나면은 일지는 내 몸이요. 몸 아시겠죠? 네? 내 몸이고 또 일간이 내 상체면 일진 하체가 되고요. 일간이 내 생각이면 일진 내 행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진은 내 마음자리도 된다. 마음자리도 되고 그럼 일진은 배우자 궁도 되고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배우자 궁이 아니잖아. 약혼했으면 약혼자 궁 정도 될 거고요. 연애하면 애인 궁 정도 될 거고 그 전에는 배우자 궁이 안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안방궁이요. 안방궁 아시겠죠? 안방궁인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사주는 말마따나 이 축토가 이렇게 계신기가 지장간인데 계신기가 이게 본격이 투출돼 있다 그죠? 투출돼 있고 미토도 정을기인데 본기가 투출돼 있으면 기가 지지에서 천간으로 투출되면 이놈을 이 토의 대장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물론 천간과 지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대장으로 보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을목하고 기토는 우리가 육신이 편제죠. 그죠? 편제인데 그게 다 편제다 그죠? 자, 편제는 이 여자로는 친정 아버지죠, 그죠? 친정 아버지잖아. 편제 친정 아버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연월에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가 현재 친정 아버지다. 그러면 축은 뭐냐면 기토의 안방궁이죠? 기토 입장, 친정 아버지 입장은 자기 몸이고, 그죠? 그죠? 그렇잖아. 이거 같은, 기토는 요게 한 몸이잖아. 신민이 여기 한 몸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논리하면 기토는 여기 자기 안방이고, 그죠? 자기 몸이고, 그래. 내 생각이고 행동이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기토가 이렇게 얘 자기 딸네 집 안방으로 갔다. 그죠? 아시겠어요? 예? 네? 기토가 친정 아버지의 생각과 정신과, 그죠? 예? 네? 이런 것들이 여기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요, 12운성으로 보시면 돼, 12운성. 어? 아버지가 딸네 집에 가면은 지금 기분이 어떨까? 12운성으로 보시면 돼. 알겠죠? 어? 그럼 지금 12운성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지의 구성론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기토 아버지의 축토는 자기의 몸이잖아. 내가 직접 딸네 집에 갔다. 그죠? 갔다. 그지? 그러면 축하고 묘의 관계잖아. 그래 안 그래? 에? 그 무슨 지금 묘는 지금 봄에 막 자라난 묘목이고 축은 겨울에 꽁꽁 얼은 거 아니에요. 그 묘는 축이 오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죠? 묘는 축이 오면 축이란 놈은 겨울에 꽁꽁 동토고 해자축이 한밤중이고 조용함이고 묘는 지금 봄에 막 발랄하고 이런데 그지? 아버지가 집에 오면 분위기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해진다 그죠? 그죠? 내 몸이 지금 활발하지 못해. 묘는 힘들다 이 말이야. 에? 아시겠어요? 축은 사유축으로 놀잖아. 사유축 그죠? 이 금으로 놀고 이건 해면으로 목으로 노니까 두 개가 금과 목에 이게 격각살인데 상충을 하고 있어 그죠? 아버지 몸하고 내 몸하고는
아버지는 금 하면 나는 목하는 겨. 아버지가 야 짜장면 먹자 그러면 나는 짬뽕 이러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삼합에서 해묘미하고 사유축은요 목과 금은 서로 궤도가 틀려. 자, 목은 뭐 하는 거예요? 씨 뿌리고 봄이고 기획하고 활동하는 거야. 금은요 수확 다해서 정리하고 조형하고 축소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안방에서 막 씨 뿌리고 계획하는데 아버지는 참아라 안 돼 이런 구조잖아.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무조건 편제. 이 기토는 편제가 돼. 정확하게 기토밖에 없으니까. 축토는요 축토는 계신기인데 육친의 허점이 뭐냐면요 요 봉기만 보고 편제 탁하는 거야. 기토는 오직 편제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축토는 절대 편제로만 쓰는 게 아니야. 축토는요 사유축이면 금으로도 쓰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개수로도 써 겨울에는요. 어? 그러니까 육친의 허점은 뭐냐면 지지로 가면은 육친이 틀린 게 아니면 본기만 쓰기 때문에 다 안 맞는 거예요. 축이 뭐 축이 토로만 노냐 이거야. 아시겠어요? 물론 토가 가장 비중이 높아. 이걸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십신 육친의 허점은요 지지에 있다. 지지의 본기만 갖고 따지니까 그죠? 잘 안 맞더라 이런 얘기. 천간은 잘 맞을 수 있어요. 천간은 기토 무조건 기토 뺏기 없어. 무토 그죠? 이해는 가시죠?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축이랬 놈은 내가 음토지만 이놈은 해자축으로 가면 수로 놀고요. 그죠? 사유축으로 가면 금으로 논다 이 말이야. 그죠? 그렇잖아. 네. 어? 해자축 방합으로 가면 수로 놀고 금으로 노는데 편제하면은 수하고 금은 일체 무시하고 토만 쓰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계신기라는 게 9, 3, 18의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율은 제일 높긴 높아. 높은데 이 지지가 이렇게 사회적, 삼합은 사회생활의 학이기 때문에 우리 삼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주를 감정할 때는 봉기만 갖고는 적중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축은 목표가 인으로 가고 묘로 이렇게 갈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축은 자꾸 일로 갈라 그래. 갈라 그러는데 묘는 노 땡큐잖아, 노 땡큐, 그지? 감이 잡혀요? 축은 겨울에 꽁꽁 얼은 그죠? 동토라 그러잖아요, 그죠? 동토기 때문에 축에는 을축 같은 거는요 이 묘를 천간으로 환원하면 을이 되는데 그죠? 묘는 을망에 갑도 있고 을도 있어 그죠? 묘에는 갑이 들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을축하면 이 을한테 축이 암금살이야. 암금살 속에 신금이 암장도 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신금은 여기 신금은 유금이니까 묘유축 치니까 그죠? 자꾸 길을 꺾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시겠죠? 세상에 아버지가 딸 길을 안 꺾겠지만, 사주 기운은 그렇다, 이 말이야.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어? 아시겠죠? 근데 이 묘는 이름하고 합이잖아, 묘미합. 그죠? 토끼리, 그죠? 합이고, 이 축은 상축이 붙어 있다, 그죠? 상축, 그죠? 축하고 미는 정반대 성향이잖아. 상축은 정반대야. 정반대. 상충이 되는 것은 삼합에서 나와서 정반대 기운이 되는 거예요. 좌우충도 신자진 인호수의 정반대 합인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 축은 일루는 가면 어떻게 돼, 일루 가면? 축이 유루 가면. 여러분 이제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다. 축이 유를 만나면 그죠? 어? 어? 이렇게 가면은
여기 자식궁이잖아, 자식궁. 이 사람한테는 자식궁이고, 그죠? 성은 관여관, 편관, 그죠? 편관이 관인데. 이렇게는 둘이 유축합이 되잖아, 사유축, 그죠? 이건 기가, 이건 사유축, 사유축, 사회생활합은 거의 같은 거야, 그죠? 축이 유를 만나면, 여러분이 그걸 공부 좀 안, 축이 유를 만나면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죠? 축이면 축 속에 있는 금을 내놓은 거야. 축은 금을 다 집어넣고, 야, 축은 금을 집어넣고 이제 봄으로 가자 이런 거거든. 축은 금을 집어넣어야 봄이 나오잖아, 금을. 아시겠어요? 축은, 왜 축이 금의 묘지냐면 금을 죽여야 봄이 나오지, 금을 안 죽이면 봄이 어떻게 나와, 목이. 그런데 이 유를 만나면 축은 잠깐 나 금을 좀 내놓게 이런 거야. 아시겠어요? 유축합하면 축이 토로 작용해, 금으로 작용해? 수로 작용해, 안 돼. 수도 안 되잖아요, 그죠? 금으로 노는 거야. 그럼 축을 토로 봤을 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놈이 여기 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어? 네. 상충이니까 일단 서로 사고방식이 다르잖아. 네. 어? 다르고, 겨울과 여름이 한 구석, 한 군데 있을 수 없어서 충이거든요. 한 군데 있을 수가 없잖아, 겨울과 여름이. 그러니까 처음엔 좀 부닥치고 충돌하고 발동 걸리다가 한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어. 나중에 시간이 가면 하나가. 이게 충하면요. 충미충하면 여기서 미월이니까 누가 당하겠어요? 축이 당하겠죠? 미월이 자기 나발이니까, 그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이 충이라는 게 왜 역마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충하면 서로 자극을 주고 으쌰으쌰하고 막 좀 잘 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약한 놈이 깨진단 말이야. 이놈이 떠나는 거야, 축이 그런 게 이렇게. 그래서 역마라는 거야. 결과만 가지고 역마라 그러는 거죠. 충은 이별 이런 게 결과. 한국 사람은 결과만 물어보니까 결과일 뿐이야. 아시겠죠? 축이 미를 충해서 좀 자극을 주는 거야. 어? 미가 충을 자극을 주는 거야, 자극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어깨 탁 치고 지나가면, 아, 왜 그래? 막 자극 주다가 낮은 놈이 깨갱하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충이라는 게. 충이, 이렇게, 충이 이름 글자가 충이란 말이에요. 충돌할 충자가 아니야, 역학의 충은요. 소용돌이 충자, 소용돌이 충자. 어? 소용돌이 막 치면서 어울리다가 하나 튀쳐나가는 게 충이야. 그걸 꼭 상충, 그래, 상충. 서로 충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여기 되게 복잡해졌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이 집 신금이 남편이죠? 이 여자한테. 그죠? 이게 편관이야, 편관. 이것도 편관이고. 여자 사주에 편관만 있으면요, 남편이 편관인 줄 알아, 지가. 에? 정관인 사람은 남편이 정관인 줄 알아. 에? 편관 남편은 애인과 같은 거잖아. 정관 남편은 고지식한 남편이고, 그죠? 정관, 편관 다 있으면 애인 같은 놈, 남편 같은 놈 다 안겨. 감이 잡혀요? 좋고 나쁜 건 그 다음 문제고. 이 여자는 편관 같은 남편, 편관은요, 잘해줄 때는 숨넘하게 잘해주다가, 에? 막 이벤트 해주고 막 잘해주다가 책임을 잘 안 져주는 게 편관. 정관은 잘 안 해줘. 근데도 내 애 아빠고 남편의 꼴보기 싫어도 지켜주기 정관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게 신금이 남편이면은 이게 한 몸이잖아, 한 몸. 그럼 미토가 남편의 몸일까, 아닐까? 몸이다, 몸. 그죠? 그죠? 그래, 안 그래? 에? 맞죠? 신금이 남편의 몸이다, 그죠? 이 여자는 간여 지동이잖아. 그죠? 일주가 3대 고집일주죠, 3대 고집일주. 에? 신유일주, 을묘일주, 병호일주라는데, 이건 아니더라고. 이 두 개가 아주 고집이 최고의 고집이요. 에? 3대 고집일주라는 게 이건 다 간여지동이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병호는 그렇게 고집을 안 부리더라고.
보긴 제일 세게 보이는데,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녀지동이라는 것은 여기에 남편이 들어갈 수가 없어. 비견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에 내가 들어있고, 내 친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그죠? 투출. 에? 자, 그런데 부처님, 이 묘미합이 뭐예요? 묘미합 되면 오행으로 뭘 바뀌어요? 묘미합하면 목이잖아. 목이면 미토가 남편의 몸인데, 미토가 뭘로 바뀌었어요? 미토가 오행이 어떻게 됐어? 완전히 변해버렸잖아. 감이 잡혀요? 미토가 이 남편의 몸이요. 몸이 여기 충이 걸려있고, 그죠? 어? 여기 합이 걸려있고, 그죠? 그러니까 미토랜 놈은 정을기인데, 내가 본래는 기토인데, 목으로 오행이 변해버렸다, 그지? 남편의 몸이 변해버렸다. 어떻게 됐다? 죽는다, 그죠? 감이 잡혀요? 이 신금이 죽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미가 몸이 변해서 죽어버렸어. 그죠? 미토가 묘미 한만 가지면 밖에서 축까지 또 때린 거지. 축이 또 때리잖아요. 그죠? 축미충으로, 그죠? 몸을 때렸다. 그럼 미토가 뭐 때문에 변질이 된 거예요? 목 때문에, 그죠? 목이잖아, 목, 그죠? 이 목 때문에 미토는 바뀐 거예요. 그죠? 목 때문에, 그지? 미토는 목 때문에 여름에 나무가 많아서 땅은 없어지고 꽃밭만 있어서 꽃밭이 땅은 아닌 거 아시겠죠? 그래서 미토가 바뀌었는데, 목으로 바뀌었는데, 미토가, 이 미토가 기토인데 기토가 남편의 몸이잖아. 근데 을목한테 기토가 육친으로 못 가? 십성으로? 편재. 얘한테는 편재잖아요. 그죠? 편재는 목돈이다, 작은, 저, 뭐야. 어? 목돈이다, 어? 일시적인 돈이다, 그죠? 그런 경우잖아, 그죠? 정상적인 돈이 아니잖아. 그럼 이게 남편의 몸이 얘한테는 뭐예요, 이게? 편재잖아. 어? 그러니까 죽어서 뭘 받았다? 봉금 받는 거, 이게 나한테 내가 막 달려가서 땡겨온겨, 이거는. 아시겠죠? 에? 그, 남편 죽고 보험금 받는 사주 예문들이 덜어 있어요. 덜어 있어. 사주를 공부할 때 되면은, 이런 사주나, 그런, 뭐, 장님된 사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를 한 100개쯤은 외우고 있어야 돼. 내가 사주를 잘 보려면은. 근데 지금 젊었을 땐 외워지는데, 나이가 들면 안 까먹는 것만도 다행이야. 안 까먹는 것만도. 그러면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남편의 몸은 여기 오면 돼지죠? 그죠? 안방에 가면. 남편의 몸에 안방 가서 죽을 게 뭐가 있어? 밤일하다 힘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남편의 정신은 이 안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금이 묘목한테 갔다. 을신충이지, 을신충, 그죠? 에? 남편이 안방에 가면은 정신은 남편은 금이고 여자는 목이요. 반대죠, 그죠? 몸은 여기 가면 목으로 바뀌어. 여자 몸으로 바뀐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감이 잡혀요? 그럼 남편이 미토가 목 때문에 변질됐다, 그죠? 그죠? 목은 우리가 건강으로 못 가요? 간이죠, 간. 내가, 간암으로 죽었을 것 같은데, 간암. 목 때문에 미가 변, 간암. 아시겠죠? 간암. 그러면 신한테는 목은 다 편재고, 미한테는 목은 편관이잖아요, 그죠? 동과 일 때문에 죽은 것 같은데, 일 쎄빠지 한 사람 같아. 간암으로 죽었는데, 그 결과는 없어. 그냥 이 사람이 이때 죽었다는 거야. 어? 결과가 없어. 그 이 사주는 무슨 얘기냐면 목이 이렇게 많은데 미월에 목이 많은데 뭐가 부족해요? 여름인데
물이 부족하잖아, 물이. 그죠? 수가 부족해, 수. 그죠? 수. 어? 수가 부족. 이 수가 부족. 한여름에 수가 부족해. 그죠? 수가 부족한데 축이라도 좋은데 충 쳐가지고. 그죠? 어? 이 항상요. 자년인데 오가 좀 좌우충 치든지 5년인데 자가 좌우충 치든지 축인데 미, 이 충은 과약한 충이야. 밀어버리니까. 이게 축이 여기 있으면 괜찮어. 어? 붙어서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때리니까 더 세게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신금이라는 게 신금이 어떤 사주든 간에요. 식상이 있어야 돼. 식상. 어? 식상이 있어야 내가 출력이 있잖아. 어? 식상이 없으면 갑갑한 거예요. 식상이 없으면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식상이라는 게 그만큼 수가 필요하잖아요. 특히 신금은요. 수 되게 좋아해요. 신금은요. 좋아하는 게 병화하고 임수요. 갑목도 좋아하지만 신금은 보석 다이아몬드잖아. 어? 보석이 다이아몬드. 병화는 낮에 태양 뜰 때죠. 우리 다이아몬드를 낮에 끼고 다니다 집에 밤에 들어가면 어떻게 빼서 빼다 이제 넣어버리지. 그지? 그죠? 밤에는 필요 없어. 그죠? 그래서 신금은 병화의 빛에 쫙 빛나는 거야. 낮에 병화는 낮이고 낮이란 말은 낮. 그죠? 낮이고 빛이란 말이죠. 임수는 뭐냐면 우리 계속 저 뭐야 금은방 가면 그 반지가 막 씻어주잖아. 깨끗하게. 이 신금은요 목욕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임수를 샤워를 무지하게 좋아해. 에? 아시겠어요? 수시로 자꾸 씻으려 그래. 샤워. 어? 신금 있으면 아이고 이 사람 샤워하려 몇 번 하나 이렇게 떠봐.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씻어야 되니까. 에? 아시겠죠? 그런데 임수에 씻는 거는 깨끗하게 씻기는 거고 개수가 빗물이거든요. 빗물에 씻기는 건 더 잘 안 씻기는 거야. 에? 아시겠죠? 신금은 임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병화를 좋아해. 에? 아시겠죠? 갑목은 왜 좋아하냐면 신금이 갑목을 좋아해. 갑목을. 왜냐면 신금이 우리가 열매잖아. 열매. 그죠? 가을에 경금 열매잖아. 그죠? 갑목은 자기 몸통이잖아. 열매 몸통 나무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신금한테 갑목은 이 어머니와 같아. 얘한테 이게 정제지만 어머니와 같아. 신금 남자들은 아내가 어머니 같이 내 몸통 노릇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시겠어요? 신금은 요 세 글자 좋아해. 어? 그러면 간단해. 병화를 지지로 바꿔. 그건 뭐다? 사지 사화잖아. 사화. 오는 아니고 그죠? 사가 오는 병기정이니까 뭐 병이 있어. 임을 지지로 바꾸면 해자수 중에 해수. 그죠? 해수. 갑을 지지로 바꾸면 임묘지 중에 인목. 그죠? 이것도 다 좋아한다 생각하면 돼. 항상 천간과 지지를 호환할 줄 알아. 호환. 아시겠죠? 신금이 좋아하는 건 전부 뭐야? 양간을 좋아하는 거야. 양. 그죠? 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저 양이잖아. 양을 줘. 양. 음은 좋아하는 게 없어. 음은. 아시겠죠? 양을 좋아한다. 양. 그죠? 감이 잡혀요? 양을 좋아하는 거고 음을 좋아하는 거 다릅니다. 음양의 차이가 엄격한 거예요. 양을 좋아하는 양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묘가 일로 간다. 그지? 네? 내 몸이 여기 자식 자리로 간다. 그죠? 그죠? 그러면 이게 상충이잖아. 올해 자식집에 올해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좀 지나서 쌈박질 난단 말이야. 어?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럼 하나가 떠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엄마하고 자식하고 누가 이겨? 그냥 오행에 관계없이 그거는 엄마가 지는 겨. 여기서 무조건 뭐 이 묘유충에서 금이기 생각하지 말고요.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 논리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요. 안 되는 거야. 응? 감이 잡혀요? 이거 가면, 어?
엄마 정신도 엄마 몸도 여기 자식궁에 가면 이 자식궁이고 사업자의 사업장 그죠? 미래궁이고 여기 가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어? 묘미합이라는 것은 목의 합이잖아요. 삼합 그죠? 삼합은 뭐냐면 많다 크다 해서 많다 크다. 그럼 이 사람은 목이 많다 크다죠? 목이 많다면 형제가 많아서 즐겁겠어. 형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미토가 갑목의 묘지잖아. 미토가. 그죠? 갑의 묘지죠? 그러니까 죽은 형제가 있겠다, 없겠다? 있을 수 큰 거지.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풀면서 70된 여자가 만약 나와서 자기 사주려고 봐달라 그러면 뭘 봐달라 그러겠어요? 70 먹은 여자, 할머니가 와서. 할머니가 와서 지 사주 떡 내놓고 봐달라는 사람 거의 없어요. 80 먹은 할머니가 뭐 오잖아. 응? 응? 이 아줌마도 오면 자기 사주 딱 내놓고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야. 장사하거나. 에? 할머니가 사주 내는 건 첫째 뭐냐면 건강 문제 아니면요. 두 번째 집이 이사 가고 이런 것밖에 없어. 집 문제. 에? 이사 이런 거고요. 근데 세 번째는 내가 뭐 건물인데 땅인데 운제 팔리노. 자식한테 빨리 팔아주려고. 에? 아시겠어요? 자식 문제는 자식 사주를 내놓지 지 사주를 안 내놔. 그잖아. 여자 가면 남편 사주 내놓고 아들, 딸 사주 내놓고 내 것도 그럼 한번 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내 것부터 덜렁 내놓으면 이 여자는 사업하는 사람이야.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뭐 부부간에 이혼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집이 이사 가든지 이런 거야. 아시겠어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주를 볼 때. 그러니까 나이로 한 30% 먹고 들어가야 돼. 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지지론의 활용법이 굉장히 섬세한 거예요. 딸내집에 갔더니 아빠가 왔는데 환영은 안 하셨지만 분위기가 쌓여진다. 그지?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오시오. 코드가 안 맞습니다. 어?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얘기를 해 주는 거지. 아시겠어요? 목이라는 건 성장 발전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금이나 수는 안정을 위해잖아요. 그죠? 목화는 어린이 젊은이니까 막 벌레라고. 금수는 중년 노인이니까 어떡하지? 안정성으로 가려고 그러나 봐. 공무원이나 대공무원이나 연금밖에. 아시겠어요? 다르다. 그죠? 그게 다른 거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좀 쉬겠습니다.